워너원 강다니엘이 학업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뉴스 속보. 라디오스타 워너원 강다니엘이 학업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21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의 오늘 밤 스트롱 베이비 나야나 특집에는 빅뱅 승리와 워너원의 강다니엘, 옹성우, 박우진이 출연했다. 이날 강다니엘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편은 아니었는데 성적은 잘 나왔다. 그런데 문득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 의외로 공부 잘하는 사람도 가업을 물려받고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공부를 안 해도 내가 할 일이 있겠지 싶어 공부를 아예 안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수의 길을 가면서 20살 때 연습생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프로듀스 100일 도전할 때 검정고시를 받고 101 하면서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사이버 대학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한편 MBC 라디오스타는 매주 다양한 게스트들을 초대해서 근황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을 하고 답하는 리얼 토크쇼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된다.